안녕하세요. 천지 녹한 상제 신당 천정궁 보담사 백상제입니다. 자, 무당 웃잡고 1탄은 이미 영상이 나갔습니다. 오늘의 제2탄 자연천문 말문터진 제사편입니다. 그래, 신이 왔다치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때로는 간에 불린 신명에서 너무도 급하여 자연천문 말문을 터뜨려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신의 말을 하고 미래를 보고 또 일말의 사건들도 맞추면서 여느 무당들처럼 점상을 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점포내어 무당이라고 간판 걸고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천문 터진 사람도 어느 시점에는 조상의 갈래를 짓고 신의 갈래를 지어놓고 천상옥경에 불림 제자, 상자, 이름 석자 올려서 제자 상자 촛불 밝혀놓고 제자 상자로서 덕록을 신선생님에게 또 몽주 신령님들에 통해 배우고 익히면서 무당의 소양을 갖추어 나아가야 허가난 자격증이 있는 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변에 자연천문 터져 나는 최고의 제자 있네, 무당 있네 하면서 그저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흘러가는 이들을 왕왕 봐왔지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엄청난 고통과 환란을 겪고 때로는 전화를 엎어버리는 이들도 많이 봐왔던 터라 사람이 어리석으면 안 된다. 신이 나에게 왔다고 내가 이미 점지된 무당이라고 모든 부분들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는다면 이 어려운 고행의 길이 많이 편안해지리라 사료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일반인의 삶도 없고 내 자신의 삶은 제자가 되는 순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의 육신, 정신, 마음가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신의 뜻에 따라 움직여져야만이 내 사주도 없어지고 신의 벌전 없이 고통 없이 거룩하게 각각 제자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말문 터져 때로는 귀신들이 보이기도 하고 미래를 말하면서 이것이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응원 받아드리겠습니다. 단,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상대의 얘기를 받아줄 수 있을 때 연락 주십시오. 그럼 자연천문 터지신 분들 성불하십시오.